정말 귀한 영상 보실 겁니다. 17,000분 구독 기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김줄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악어를 키우게 된 지 딱 다섯 달이 되는 날이에요. 이 녀석이 먹이 먹는 걸 찍지는 못했지만 사실 카메라가 없을 때 숨어서 많이 먹었습니다. 크기도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커졌고요. 그런 의미로 오늘은 신체 검사를 한번 하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부화 당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시작합니다. 먼저 악어의 몸무게를 재볼게요. 얼마나 나갈라나? 통무게 제외하고 53g 나오네요. 악어가 성체가 되면 40kg까지도 커지니까 한 80배는 더 커져야 됩니다. 한참 남았네. 그럼 이제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. 27cm 나오네요. 아직 악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. 안경카이만 성체가 2m까지 자라니까 아직도 8배는 더 커져야 됩니다. 한참 남았네. 이건 최초 공개하는 정말 귀한 영상인데요. 작년 8월 31일에 촬영됐습니다. 알을 보시면 구멍이 뚫린 게 보이실 거예요. 여기가 악어가 부화하기 전에 이빨로 알을 물어뜯고 구멍을 내는 겁니다. 악어가 순조롭게 나올 수 있게 송곳으로 좀 넓혀줄게요. 이 소리가 어미 악어한테 나 지금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. 야생이었으면 지금 째야 살 수 있어요. 안 그럼 잡아먹힙니다. 저희 집 악어가 반쯤 나온 사진이에요. 이렇게 조그만한 알에서 악어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진짜 신기하죠? 지금 몸통이 반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부화 성공입니다. 지금보다 더 작았네요. 그 사이 많이 큰 거 보이시죠? 앞으로도 잘 살자.